안전이 위협받고 있기에 격리 구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청원의 개요입니다. 일어나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났죠? 침박한 인간들에게 날 맡길 수 없다고. 의사니까 돈내놔. 이리 와. 거리 구경하고 온 값은 내야지. 농담하는 거요? 감옥과 정신병원은 사라져갑니다. 새로운 세상이, 좋은 시대가, 정의가 올 것이오.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!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잘못이죠. 지금은 지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. 책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은 정말 지긋지긋한 도치죠. 남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빨아먹는가. 책이나 읽으면서 철학이 종교가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구상한 척하지만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. 또 육고실에 가신 거겠죠. 도대체 육고실에 왜 그리 가신답니까? 가셨으면 처방전이라도 있던지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? 풍문으로는 육호실의 젊은 친구를 가까이 한다면서요. 그를 돕지 않는 건 인간적 수치라고 생각할 정도지요. 항상 책과 연극, 그림, 음악을 가까이 두고 사시는 분이에요. 철학적인 사람이지요. 처음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땐 하루에 40명까지 꼼꼼하게 치료할 정도로 열심히셨어요. 뭐 그렇다고 무리하게 일을 꾸미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지요. 나가든 못 나가든 지금 하는 행동은 당신이 한 제일 정직한 행동이 될 것이오. 잘 시간입니다.